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재밌는데요. Justin Trudeau meets Justin Trudeau인데요. 자,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Justin Trudeau가 Justin Trudeau를 만났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죠. 이분하고 이분일까요? 아니면 이분하고 이분일까요? 자, Canadian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met his namesake on July 15th. at a Calgary Stampede breakfast. 자, 일단은 캐나다 총리가 되시겠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요. 그의 namesake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와 이름이 같은 다른 인물이 되겠죠.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을 Calgary Stampede breakfast에서 7월 15일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In a photo posted on Twitter by Mr. Trudeau's official photographer, The Prime Minister was holding a baby boy who was smiling in his sleep. 자, 사진인데 우리 이런 정치인들 그리고 뭐 대통령, 총리 이런 분들은 이분들을 찍는 전담 사진사가 있죠. 그래서 트루도 총리의 공식 사진사에 의해서 트위터에 이제 포스팅이 된 한 사진에서 보니까 이 총리가 아기를 한 명 안고 있는데요. 남자아이를 그 잠자고 있는, 그 웃으면서 이제 자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을 포스팅을 한 거죠. The two-month-old baby, 2개월밖에 안 된 baby라고 하네요. Named Justin Trudeau Adam Blond is the son of Syrian refugees. 자, 2개월 된 아기인데요. 바로 이 아기의 이름이 시리아 난민의 아들임이라고 합니다. Full name이 Justin Trudeau Adam Billon인데요. The parents Afra and Muhammad Billon fled Syria 6 years ago and spent 3 years in Lebanon waiting to go to Canada. 자, 그 아기의 부모인 아프라하고 무하메드 빌란은 시리아를 이제 탈출을 도망친 거죠. 6년 전에. 그래서 레바논에 3년간을 살았고 캐나다로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낸 레퓨지의 삶을 살았는데요. In February, of last year, 작년 2월에 they finally came to Canada with their two older children. 자, 그들은 마침내 아이 그 위에 애들 둘을 데리고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가 Little Trudeau was born on May 4th, 2017 in the city of Calgary. 그리고 이 아기 트루도 아기는요. 캘거리의 시 캐나다 시죠. 2017년 5월 4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The couple said they felt they had to in some way express their gratitude to the Prime Minister because of his stand on opening the country to asylum seekers. 자, 그런데 이 아기가 왜 총리와 똑같은 이름을 갖게 됐는지 그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부가 말하기를 이래야 할 것 같았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들의 감사의 표현, 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할 것 같은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바로 총리에 대한 감사인데요. 왜 그에게 감사하냐가 이유가 뒤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안식처를 찾고 있는 이 피난민, 이걸 구하고 있는 난민들에게 나라를 개방해준 그러한 입장을 표명한 총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Refugee의 입장에서. We love this man. We appreciate him. Afra Billon told the Toronto Star in May. 5월에 토론토 스타 언론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이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즉 이 총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e helped a lot of refugees. He's the reason we are in Canada. 그분은 많은 그 난민들을 도우셨고 그분 때문에 바로 저희가 이렇게 캐나다에 있게 된 것이죠. On December 11th, 2015, Prime Minister Trudeau welcomed the first wave of 163 Syrian refugees in Toronto. 자, 아주 최근이 아니네요. 2015년 12월 11일에 트루도 총리가 이제 163명의 토론토에 도착한 그 시리아인들을 이제 환영을 해주었고요. Since then, over 40,000 refugees have settled in that country. 어마어마하네요. 4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이 캐나다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In November of last year, another Syrian refugee family named their fifth son Justin in honor of Canada's 23rd Prime Minister.
자, 그래서 지난 11월에 또 다른 그 시리아의 난민 가족이 다섯 번째 아들을 저스틴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누구를 기리면서 즉 캐나다 23대 총리인 저스틴 트루도를 이 총리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아들에게 똑같은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In February and March 2017, two other Syrian refugee families also named their newborn sons Justin. 한 명이 아니네요. 또 올해 2월 3월에 또 다른 그 시리아 난민의 가족이 아이들 이름을 지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또 그들도 저스틴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즉 특히 올해 뭐 또 작년에 이렇게 태어난 남자아이들의 이름이 캐나다 총리가 너무나 고마워서 저스틴의 이름을 많이 붙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관련된 단어 풀어볼까요? We love this man. 자,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해하다라는 단어로 appreciate라는 표현이 있죠. 감사한 내용이나 이러한 것을 뒤에다 써주면 되겠죠. 그 사실이나 사람은. 자, 이분이 토론토 스타에 5월에 말했던 바고요. In February and March 2017, 자, 2017년 2월, 3월에 두 명의 다른 시리아 가족들이 그들의 새로 태어난 아기, 신생 아기, newborn sons가 되겠죠. 남자 이름이니까 저스틴이라고 지었습니다. 라는 거죠. The couple said they felt they had to express their 자, 감사라는 의미가 되겠죠. 감사를 표현하다 해서 express their gratitude. 그래서 gratitude라는 거는 명사로 감사란 뜻이죠. 총리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개방했기 때문이죠. Canadian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met his namesake. 자, 이름은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표현인데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 namesake을 지난 7월 15일에 캘거리에서 만났다라는 소식입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